71주년을 맞는 올해 광복절 행사는 정체성과 역사 기억을 강조하는 행사들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래 한인회는 10여 개의 한인 단체들과 공동으로 준비한 국악 경축 공연과 이래 시의회가 한국의 광복절을 선포하는 행사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체성을 좀 더 알려야 되겠다. 정체성 교육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국악 공연도 마련을 했습니다. 자라나는 그 차세대들에게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를 조금 더 확실히 심어줄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플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 한인회는 또 일제 전역 범죄와 만행을 고발하는 사진전과 광복절 글짓기 행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